지금은 21세기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한 지도 2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을 맞이할 때 100년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1000년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희망에 찬 새천년을 맞이하는 들뜬 행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아직도 인류는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환경도 더 악화되고 있으며 질병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와 같은 괴질도 나타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게 네 분야로 첫째, 전쟁 문제, 둘째, 기아 문제, 셋째, 질병 문제, 그리고 넷째, 환경 오염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부터 있어 왔습니까? 이러한 인류 문제들은 태초부터 우리 지구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류가 이 네 가지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쟁은 무기 개발에서 평화로, 기아는 식량 개발을 통한 풍요로, 질병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보건시대로, 환경오염은 쾌적환경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나아가 해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그 해결은 우리 인간의 마인드에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교육을 통한 실천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 즉 약육강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의 힘의 논리는 첫째,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과거에는 정신적인 것이 지배했지만 오늘날은 물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두 가지의 힘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로마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또 미국으로, 다음에는 또 과학기술과 물질의 힘을 가진 또 다른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질 문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정신 문제가 퇴보되어 환경 파괴와 오염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인류 파멸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현대 문명은 소비 문명입니다. 과거에는 소비란 용어도 없었고 소비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소비를 강조하다 보니 대량 소비가 일어나고 대량 소비를 하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소비의 결과 대량 폐기물이 발생되어 환경이 오염되어 인류가 종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자연은 누구의 집입니까? 자연은 우리 인간만의 집이 아니고 모든 생물들의 집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이 지구에 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으로 온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한마디로 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즐겨야 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하고 감격해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서 신나게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 잘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서로 인사하고 자연에 인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자연에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유아들은 자연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늘을 보고 나무야 안녕, 새야 안녕, 하늘아 안녕, 다람쥐야 안녕, 땅을 보고도 개미야 안녕, 땅아 안녕, 멍멍아 안녕, 거미야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니 우리의 마음이 아주 즐겁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연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면 할수록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왕이든 거지든 새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어떤 생명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고 우리 인간에게 해롭다고 해서 보호받지 말아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모두 다 보호받아야 합니다. 환경의 가치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떤 생물이든 환경을 누릴 가치는 똑같습니다. 환경은 모든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주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폐기물도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후손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서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은 안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아주 큽니다. 인간의 물질적 가치는 인간의 몸을 분석하면 성분값으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너무 커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는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냐에 달려있다고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생명, 태어남과 죽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태어남 속에는 죽음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죽음이 오는데도 우리는 건강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표현할 때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병노사라고 생각합니다. 잘 건강을 관리하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늙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병노사는 내 자신의 문제이고 이중 병노사는 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으로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병에 들지 않고 더디 늙고 오래 장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과 청결위생 그리고 영양과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을 잘 지키면 장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인공이 더 강해져 가고 이로 인해 자연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환경오염도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노기술까지 개발되면서 나노입자 오염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우리 몸이 잘 살기 위해, 잘 먹기 위해, 더 편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도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질병도 많아지고 수명도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자연생활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첨단의 과학기술 사회일지라도 무분별한 건강 지식도 더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자연생활은 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오로지 전문가에게만 맡기려 하고 우리 스스로 치료 방법을 강구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하며 스스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 증진의 개념입니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 등 비감염성 질환의 경우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고 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헬스라고 하는데 이 헬스를 건강 또는 복원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복원이란 건강을 말합니다. 복원은 한자로 지킬 보자에 건강할 건자를 쓰는데 그래서 복원학은 건강을 지키는 학문이고 건강은 한자로 건강할 건자에 편안할 강자를 쓰는데 복원학은 편안한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학의 반대는 질병으로 한자로 보면 병질자에 병병자를 쓰는데 병질자에는 화살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화살을 맞은 것처럼 따끔따끔 아프고 괴로운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육체적으로만 아픔이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8년 건강의 정의에서는 영적인 건강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1998년부터 건강의 정의에 영적인 건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건강이란 즐거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란 육체적으로 아픔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하며 사회적으로도 원만하고 영적으로도 즐거운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은 우리가 사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환경은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삶을 영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원학은 건강을 지켜주는 환경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학은 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은 질병 치료의 개념, 즉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학문이지만 복원학은 질병 예방의 개념으로
병이 나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 그리고 건강 증진, 더 나아가 오늘날 말하는 웰빙까지 다루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유행할 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은 코로나 예방으로 복원하기고,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의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의에서도 보건은 안녕, 즉 웰빙의 개념이지 치료의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학은 개인을 대상으로 예방의학이라고 부르고, 집단을 대상으로는 공중보건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융합시대에 넓은 개념으로 보건학 속의 의학이, 의학 속의 보건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건강학을 자연의학 또는 대체의학이라 부르지만 의사들은 보완대체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부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공부, 즉 스터딩이란 student 플러스 dying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부란 학생이 목숨 던져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에 미쳐보라, 공부하다 죽어라고 합니다. 기독인들은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한다고까지 공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면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는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문제들을 올바로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이것을 잘 풀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것을 잘못 풀어서 위기에 빠져 삶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란 숫자나 수학만을 다루는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생 공부를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느낀 점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부암 초당이라는 사진인데,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도 이러한 산속 바위 낭떠러지에 초당을 짓고 죽도록 치열하게 공부한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거창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거창고등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더군요. 그런데 닫고 열고 하는 학교 교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린 교문으로 누구나 드나드는 교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거창고는 직업선택의 10계명으로 어를 삼는 학교이죠. 직업선택의 10계명 중 하나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직업을 선택할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방향으로 행하면 그대로 되어 행복해지고, 내가 나쁜 생각과 나쁜 방향으로 행하면 그대로 되어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는 자연건강의 개념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생활공간으로 사람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환경이란 우리 인간들이 영향을 주는 사회적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즉 도시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인간의 영역이 미치는 영역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건강학은 대체의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기본적인 자연과 건강을 다루는 학문으로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건강학은 영어로 Natural Health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바디, 육체 건강과 마인드, 정신 건강, 그리고 스피릿,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육체 건강은 클렌지, 청결과 누리시, 영양이 중요하고 정신 건강은 화이어트, 고요와 포커스, 집중이, 그리고 영적인 건강은 리뉴, 새로움과 어웨이큰,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고정된 지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과학적으로 진리인 줄 알았더니 오늘날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무지개색은 우리는 일곱 빛깔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반사시켜 나온 빛깔을 일곱 색깔로 정하여 발표한 내용이고 사실은 무지개색은 나라마다 다르고 그 빛깔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뉴턴의 정의가 무지개색은 일곱 빛깔이라고 우리 생각을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무지개색이 일곱 빛깔로 알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 아름다운 많은 무지개색을 생각하지 않아 미래의 꿈과 창의력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연적인 것은 보존해야만 합니다. 건강책은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사서 먹어야 질병이 치료됩니다. 건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책을 보더라도 소용이 없고 건강책을 보고 실천을 해야만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세계 1위라고 방송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을 92 내지 93세로 세계 1위입니다. 남성도 83세 정도로 세계 2, 3위에 속합니다. 201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세로 남자가 77.6세, 여자가 84.4세로 남녀 차이는 6.8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7년을 더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2014년 OECD 회원국 자살률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9.1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5.1%로 우리나라 사람 100명당 65명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뉴질랜드는 89.6, 캐나다는 88.7, 미국은 87.5, OECD 평균은 68.8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5.1로 월등히 낮아 세계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보건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관련이 많은 오늘날 환경 변화의 현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갈대와 철사가 넘나들던 울숙도도 가보면 지금은 체육공원과 인공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음식도 자연 음식에서 패스트푸드로 한식도
자연 음식에서 인공 음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원전을 사용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밀집 지역으로 고리에만 원전이 6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주거지도 아파트로 나무를 숲이라고 하듯이 아파트도 빌딩 숲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모습도 사막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사회는 건설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속도로도 여기저기 건설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아르헨티나 움살라 빙하도 1928년과 2004년을 비교해보면 녹아서 호수가 되어 있고 아라레의 경우는 호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라레는 카스피해 동쪽에 위치한 중앙아시아의 염호로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속합니다. 아라레는 한때 세계 4위 호수였으나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 면화 재배를 위해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의 물을 중간에 차단하여 강물의 유입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급격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환경난민이란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아난민이었는데 오늘날은 환경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예로 투발루가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나라입니다. 이 투발루는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나라로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투발루가 지구 온난화로 대략 2060년쯤 바다에 잠길 것으로 학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투발루 정부가 국토 포기를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와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환경단체와 인권단체에서 침몰하는 이 투발루를 돕자는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나라 경주 월성 원전은 1983년 준공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수명 30년이 끝나 1917년 이후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폐쇄냐 재가동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사현상도 심각하여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몽고에 황사현상을 방지하고자 나무 심기 행사를 벌리고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이 지구에 잠시 소풍을 왔습니다. 소풍은 즐거워야 합니다.